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또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특명 저출산을 막아라라는 키워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대책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 출산율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투자의 힌트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여기에서 저희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3대 개혁과 더불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네. 확실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는데, 사실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비단 올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던 과제고, 여기에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쵸.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적 논리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출산을 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육아라던가 이런 생계 비용 그리고 주거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미혼 가정에 대한 개념들과 그리고 기혼 가정에 대한들의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상반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효성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키워드로만 봤을 때, 아, 지금 이제 당장 돈 주니까 이제 아이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뭐 무슨 뭐 공장에서 아기들을 뭐 자판기에 돈 넣고 이렇게 뽑아내는 믹스커피처럼 아기가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자본이 투자됐다고 해서 당장 10개월 뒤에 아이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봐야지 저출산 정책에 이번 정권에서 바라는 것은 어느 수준인가를 단계적으로 진단한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앞서서 잠깐 제가 미혼 가정과 기혼 가정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분명 명확하게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미혼 남녀, 그러니까 25세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주로 이제 연애와 결혼을 주로 강요를 받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 교제가 지금 현재 4분의 1 정도만 이성과의 교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실 과거의 전통 적으로는 이제 연애라는 얘기가 우회적으로는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이제는 가정을 꾸려라라는 얘기가 네. 나왔지만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금 사실상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권이나 정치권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이들은 세상 좋은 줄 모른다. 우리가 정부에서 돈 주는데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왜 결혼을 안 하느냐라는 식으로만 압박을 놓고 있다면, 사실 대부분의 4분의 3에 있는 미혼에 있는 남성,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내가 어디서부터 연애할지 모르겠다. 하루 종일 야근 시달리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한데 내가 어느 시간에 연애를 하냐. 네. 물론 젊으신 분들이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성 교제를 하는 분도 있지만은 결혼까지 또 가지 않는 문제들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미혼과 기혼의 차이에서는 정책의 수혜와 그리고 정책 수혜의 방향성은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정책 저출산 관련돼서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출산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첫 번째는 육아와 그리고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제 마찬가지로 엔젤 산업들이 좀 급등을 하다가 오늘도 다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적인 시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프리미엄은 어떤 부분에 더 부과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저출산이라고 하는 관련주가 엔젤 사업, 즉 0세에서 7세의 육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지도 좀 더 시각을 넓게 보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을 막기 위한 육아 대책, 여러 가지 대책들이 아마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어떤 정책들이 나와서 수혜주가 발생을 할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는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프리미엄 시장인데요. 바로 네. SMG 엔터입니다. 우리 쌈지 엔터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사실 웹툰주로 좀 많이 엮였던 이 종목이 연초 대비 그리고 작년부터도 계속 이제 주가들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매출이나 외형 성장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음에도 영업이익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023년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손실이 커졌다.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2월 15일에 판교에 티니퐁 테마파크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즉, 이 말씀은 이 판교의 부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지난 2, 3분기 때 좀 과감하게 투입이 됐다라고 좀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키즈 컨텐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티니퐁이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다 시청률 20%까지 차지를 했던, 과거 우리가 아기상어 시리즈를 출판했던 핑크퐁 컴퍼니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이 SMG 엔터가 다분히 좀 받지 않았는가라고 네.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티니핑 시즌 3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런칭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뭐 텐센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을 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현재 우리가 키즈 컨텐츠라고 하는 지금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보육을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그리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SMG가 촉촉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부담감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장한 게 지난 2020년, 22년 12월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1년 정도가 지금 갓 지난 상태고요. 주가적인 메리트를 본다라면은 오히려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하반기까지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고요. 상반기 내에서 만약에 먼저 도달을 한다면은 보유한 물량의 50% 정도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단기적 조정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17,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AMG 엔터를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또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고요. 자, 한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다른 건? 네, 두 번째 종목은 사람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출산 정책은 장기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미혼 가정들에 있어서는 미혼자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취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N포 세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취업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사람인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게 된 원인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멘토 멘티 제도에서 상당 부분의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취준생과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을 직접 연결을 하는 회원만 해도 벌써 2,000명과 15,000명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NPL 기반 자기소개서 AI 자문서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기능 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인의 역할, 즉 우리가 헤드헌팅 역할과 그리고 멘토링 역할을 하는 사람인이나 원티드랙과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좀 더 유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교육과 그리고 육아에만 조금 중점적으로 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과 거래가 좀 적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21,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1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 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저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로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저희가 손현호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네,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네. 이제 덕후 대표가 준비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랑 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판단됩니다. 기업 기호는 이제 임신, 출산 및 육아 관련 기업에 대한 고객 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유아동 스킨케어 브랜드, 뭐 바디로션이나 바디워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국내외에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 정도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뭐 교육이나 이런 종목들 정말 전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흑자가 아닌 기업들도 있고 시가총액이 대부분 1,0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YBM넷이나 뭐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을 매매 보시면 좋을 텐데 내가 만약에 물렸을 때 단가 관리만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그 중에서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제로투세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기 실적 기준 했을 때는 좀 이익폭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연간 실적 기준 했을 때 흑자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어제 이제 아가방 컴퍼니에 이어서 2등으로 단기제 상승 보여준다면 오늘 은봉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고 눌림목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정부 정책 꾸준히 나올 거니까 그때 슈팅 나오면서 청산할 수 있다. 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까지 저출산 대책에 우리가 수혜해볼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정부 정책 잘 모니터링하시면서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